세 번째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컨테이너 창고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창고는 위법입니까? 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컨테이너 창고를 현장에다 갖다 놓고 토지에 정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멘트 블럭을 컨테이너 아래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띄어져 있는 거죠. 토지로부터 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래에 시멘트 블럭으로 이렇게 토지에 띄어 놓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컨테이너가 땅으로부터 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멘트 블럭 위에 컨테이너가 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시면은 분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토지에 떠 있다고 해서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분양 사무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컨테이너 하우스 밑에 이렇게 시멘트 블럭으로 쌓아서 토지로부터 띄어 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부분도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시면은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쭉 지리회신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상당한 기간 현장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주차장에 관련된 관리사무소가 되겠는데요. 아주 2년, 3년, 4년 오랫동안 시멘트 블럭을 깔아놓고 사무 용도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뭐 1년, 한 번 연장하면 2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보통의 방법으로는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보면 보통의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장비가 들어와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에 정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일반 건물처럼 토지에 정착 안 하면 건축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장기간 사무라든가 관리라든가 창고 등의 목적을 가진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못 판단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점검이 들어왔을 때 위법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과태료가 나오게 된다. 이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단순하게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더 유연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해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